우리나라 2분기 경제 성장률이 6분기 만에 역성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1분기 깜짝 성장의 기저효과에 더해 내수 부진이 크게 작용했는데요.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수빈 기자. 네,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분기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4분기 마이너스 0.5%를 기록한 후 6분기 만에 최저 성장률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내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부분별로 보면 민간 소비는 교육 등 서비스 소비가 소폭 늘었지만 승용차 등 재화 소비 부진으로 0.2% 감소했습니다. 민간 소비가 감소세로 전환한 건 지난해 2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 소비는 물건비 지출이 늘어 0.7% 늘었습니다. 하지만 건설 투자는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이 모두 줄며 1.1% 급감했고 설비 투자도 반도체 장비를 포함한 기계류가 줄며 2.1% 감소했습니다.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 역시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수출은 0.9% 증가했지만 수입이 원유, 석유 제품 등을 중심으로 1.2% 증가하며 수출 증가율을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2분기 성장률에 대해 전분기 큰 폭의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지난 1분기 1.3%의 깜짝 성장이라는 비교 수준이 너무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반기 성장률은 2.8%로 2022년 상반기 이후 가장 높다고 부연했습니다. 2분기 실질 국내 총소득 GDI 증가율은 1.3% 감소하며 실질 GDP 성장률을 밑돌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